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찬송가 245장입니다. 찬송가 245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서 공포하여야 할 법규는 다음과 같다.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종살이를 해야 하고 일곱 해가 되면 아무런 몸값을 내지 않고서도 자유의 몸이 된다. 그가 혼자 종이 되어 들어왔으면 혼자 나가고 아내를 데리고 종으로 들어왔으면 아내를 데리고 나간다. 그러나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서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아이들은 주인의 것이므로 그는 혼자 나간다. 그러나 그 종이 나는 나의 주인과 나의 처자를 사랑하므로 혼자 자유를 얻어 나가지 않겠다 하고 선언하면 주인은 그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귀를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뚫는다. 그러면 그는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된다. 남의 딸을 종으로 샀을 경우에는 남종을 내보내듯이 그렇게 내보내지는 못한다. 주인이 아내로 삼으려고 그 여자를 샀으나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는 그 여자에게 몸값을 얹어서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내야 한다. 그가 그 여자를 속인 것이므로 그 여자를 외국 사람에게 팔아서는 안 된다. 그가 그 여종을 자기 아들에게 주려고 샀으면 그는 그 여자를 딸처럼 대접하여야 한다. 한 남자가 아내를 두고 또 다른 아내를 맞아들였을 때에 그는 그의 첫 아내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줄여서 주거나 그 아내와 부부관계를 끊어서는 안 된다. 그가 그의 첫 여자에게 이 세 가지 의무를 다하지 않으려거든 그 여자를 자유롭게 풀어주고 아무런 몸값도 받지 않아야 한다. 아멘. 추석 명절입니다. 보름달처럼 우리 얼굴이, 우리 마음이 모두 그렇게 환하기를 소망합니다. 명절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는지요? 여자들은 우선 음식 걱정부터 하게 됩니다. 명절 전날 음식을 잘 만들어 두면 명절 내내 풍성하게 먹을 수가 있지요. 저희 집안은 시부모님 살아계실 땐 음식하는 것이 며느리들의 몫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당신의 아들들이 부엌에 있는 걸 눈에 불을 켜고 말리셨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이 종처럼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음식을 도맡아 해야 하는 형님의 노동은 보통 고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막내인 저도 설거지 담당으로 몇 끼니마다 쌓인 설거지거리에 한숨이 절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남자들은 안방에 앉아서 TV를 보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명절은 우리 며느리들에겐 참기 힘든 고난의 행군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한 사람의 노동이 착취당하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도 못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도 혼자서 감당하지 않고 다 함께 합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함께 음식을 만듭니다. 형님과 저는 재료들을 준비하고 남자 조카들은 부침개를 부치고 아주버님은 갈비를 잽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음식을 만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참 정겨운 풍경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누가 하나 가만히 있지 않고 서로서로 자기가 맡은 일들을 합니다. 아주버님이 결단을 내리시고 나니 이처럼 서로가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다 감당하면 고된 노동이 되어 그 사람을 병들게 하지만 여럿이 함께하면 즐거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신앙인으로서 평등한 가정, 평화의 가정을 만들어 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통독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읽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계약법전의 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에게 주신 법입니다. 하지만 내용은 가나안에 정착하여 생활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법규, 즉
율례입니다. 율례란 고대 사회에서 동네에 분쟁이 생겼을 때 동네의 어른들이 모여 재판을 열고 판결을 내릴 때 근거로 사용하는 관습법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은 종에 관한 율례로 7절까지는 남자 종에 대해서 11절까지는 여자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평등 공동체를 이루어가길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이 노예로 전락하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거에 노예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노예 노동이 얼마나 혹독한지를 뼈저리게 체험했고 노예로 사는 삶의 비참함도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그 체험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을 종으로 부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히브리인들이 종이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팔려가거나 도둑질을 하다가 배상할 능력이 없어 종이 되거나 가난하여 스스로 종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보호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히브리 종들은 일곱째 해가 되면 자유인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던 그 생활 리듬을 따라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러하셨듯이 엿새 동안 일하고 나면 일곱째 날에는 안식을 취하여야 합니다. 히브리 종이 여섯 해 동안 섬기면 일곱째 해에는 해방이 됩니다. 땅도 여섯 해 동안 씨를 뿌려서 농작물을 거두어 들이면 일곱째 해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들짐승을 위해 갈지 않고 묵혀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일곱 해씩 일곱 번이 지난 후에는 희년이 됩니다. 희년에는 땅을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고 모든 노예를 해방시켜야 하며 모든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패턴은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패턴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모습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6년간 일한 남종은 7년째에 몸값을 내지 않고도 자유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예제 사회였던 고대 사회는 노예 노동을 기반으로 승립하고 있었습니다. 한 노예가 해방이 되었을 때 그 노예가 독립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사회 보장장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신분상으로 해방이 되었다고 해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지 않으면 그들은 다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다시 빚을 지고 종이 되는 생활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종을 내보낼 때는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고 넉넉하게 주어서 내보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종을 혹독하게 부리지 않고 잘 대해주는 주인이라면 그 종은 차라리 해방되지 않는 편이 더 안전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안전하게 삶을 영위하기 위해 주인의 평생 종이 되려면 재판장 앞에 가서 송곳으로 귀에 구멍을 내어서 평생 노예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종은 자기 주인의 집에서 가족과 함께 평생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 종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생활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종을 착취하는 구조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남의 딸을 종으로 샀을 경우엔 남종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주인이 아내로 삼으려고 그 여자를 샀으나 마음에 들지 않아 내보내려 한다면 몸값을 얹어서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내야 합니다. 그 여자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는 안 됩니다. 자기 아들에게 주려고 여종을 샀으면 그는 그 여자를 딸처럼 대접해야 합니다. 주인이 아내를 두고 다른 아내를 맞아들였을 때에는 첫 아내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고 부부관계를 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무를 하지 않겠다면 아무런 몸값도 받지 않고 그를 자유롭게 풀어주어야 합니다. 당시에 여성들이 성적으로 유린을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여종이 당할 수 있는 성적인 피해에 대비하여 피해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존엄한 존재로서의 인간이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당신의 백성의 인권이 유린당하고 억압과 착취를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비록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서 기본적인 인권을 철저히 보장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중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을 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당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3장 19절까지 계속되는 율례들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히 살아낸 욥이 한 말이 떠오릅니다. 내 남종이나 여종이 내게 탄원을 하여 올 때마다 나는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공평하게 처리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뵈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러 오실 때에 내가 무슨 말로 변명하겠는가? 나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종들도 창조하셨다. 욥은 남종이나 여종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공평하게 대했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종들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종들을 불공평하게 함부로 대했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가장 크게 감동받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창조 이야기입니다. 다른 나라의 창조 이야기에서는 신들의 노예로 만들어진 것이 인간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존엄한 존재로서 인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좋아서 다른 종교를 믿는 친구들에게 신이 나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또한 그렇습니다. 노예는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영혼도 없는 것으로 취급되던 노예제 사회에서 노예의 인권을 보장해 주는 이 말씀은 너무도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이 가슴 뜨겁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온 세상 구석구석에 선한 질서를 세우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말씀 또한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노예제 사회는 이미 끝났다고 여기지만 새로운 노예제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 우리 세상입니다. 만몬을 신으로 받들며 무릎 꿇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여기는 세상에서 돈을 주고 산 다른 사람들의 노동을 귀하게 여길 줄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폭력적인 언행들을 일삼습니다.
노예를 부리듯 사람들을 부리고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여기저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존재이듯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로 사랑받는 귀한 존재들임을 깨닫는다면 그런 행동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고통의 소리에 귀 기울일 줄도 알고 서로를 존중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인 자의 한자처럼 사람이라면 누구나 서로서로 비스듬히 기대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어느 드라마 속의 대사처럼 어찌하면 내가 더 높아질까? 어찌하면 내가 더 배부를까? 어찌하면 내가 더 커질까만을 궁리한다면 다른 사람이 받는 고통에 무감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진 것들로 인해 다른 사람이 미래를 꿈꾸지 못하고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면 그처럼 큰 죄도 없을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의 삶을 훔친 파렴치한 도적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저도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홀대한 적은 없었는지, 다른 사람의 노동에 기대어 편안한 삶을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는 않았는지, 누가 하나 홀대받지 않고 자신의 삶을 평등하게 누리게 될 때 바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가을에 열매를 수확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굳어진 땅도 일구어야 하고 땡볕에 땀 흘리며 풀도 뽑아야 합니다. 가뭄이 올 때도 있고 홍수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농부는 동분서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한 뒤에 우리는 맛있는 과일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쉽게 사 먹는 과일이 아니라 농부의 고된 노동의 결과를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선배들이 수고하고 희생한 결실로 이만큼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세상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 헌신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구현되길 원하셨던 그 세상을 우리의 삶 속에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게 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진실한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변화는 쉬우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시다.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배려하고 돕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의무입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남들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오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추석 명절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귀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쉼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는 눈을 감은 듯 무심하게 세상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면서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모멸감을 참아가며 상처투성이 가슴을 부여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명절에는 다른 사람의 삶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다른 사람의 노동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곁에는 우리들로 인해 상처받고 모욕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없게 하옵소서. 가진 것이 많다고, 배운 것이 많다고, 자리가 높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혹여 내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는 않는지 항상 돌아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 또한 세상을 사랑하고 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명절 가운데 저희들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불어 함께 풍성히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려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